다 같이 묵도함으로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을 하루같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기도원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무장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도원으로 사용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22장입니다.
살아계시며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토론토 대한기도원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까지 도달할 때까지 40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셨듯이 토론토 대한기도원의 출발 이후 오늘의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일찍이 척박한 이민자로 이 땅에 옮겨와 살아가는 이 땅의 한국 동포들과 교우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밖에는 없다 나오는 굳센 믿음 안에 이 제자단이 세척될 때 당신의 충실하고 굳센 여정 조승성 권사님이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택하여 쓰신 여정으로 하여금 이미 유재원 목사님과 전진 원장님, 이보경 장로님이 연관되어 있는 한국 대한 기도원의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구호와 기도의 사명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더욱 그 전통을 깊게 하고 넓게 표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후에 김기문 장로님과 서정석 권사님이 오늘 이기까지 수고하여 기도원의 시설과 사역을 더욱 크게 발전 기대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에도 고이 김선봉 장로님의 수많은 재단 지기들과 수많은 우리 기도 동료들과 및 도우미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인내의 수고로 섬겨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기해서 우리 모든 수고한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와 복된 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의 우리도 이 기도 사역에 앞서가신 기도의 선배들처럼 더욱더 맡은 사명을 감당하되 그 기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고국의 민족과 이곳의 동포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와 했던 것 같이 중보의 기도의 생활을 더욱더 활성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세대를 위한 성경 교육과 양육을 도모하며 안수 안찰의 사역이 심신과 영적인 나약한 자들을 그동안 섬기며 치유했던 것처럼 더욱더 그 능력을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의 고통과 환난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영이 메말라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기도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40년 광야 여정을 마감하고 이제 새 역사의 새 가나안으로 가는데 여호수아를 허락하신 것처럼 차세대의 복된 기도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갈 기도자와 새로운 일꾼들을 주님 보내어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에게 풍부하게 공급하여 주셨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자상하게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기도원의 복된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인적인 것과 물적인 필요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다시 본 기도원 창립 40주년을 맞아 감사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지나온 날의 고난과 우리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족하였던 점은 회개하여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강단에서 주신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내일의 사역 비전과 새로운 각오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만 의지하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장 3절 한 절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제 성경은 97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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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시간에 우리의 혼성 사진 찬을 찬양해 보겠습니다.